전기 보이죠? 전기 출장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있냐? 있냐? 곰팡이 봐라. 와, 왔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저 녹슨 거 봐봐, 녹슨 거. 밑에 지금 녹슨 거 보이나요? 들어가봅시다. 입구에서 EMF 측정입니다. 1100, 1600, 1670. 건물 안에서 양말이 자라고 있다. 미쳤다. 누구야? 보이지? 여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리 지르는지 알겠지? 내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열었을 건데 없다가 뒤를 봤을 때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문 닫으려고 보니까 앞에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죠.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야, 왔다. 여기 진짜 심각하다. 와. 한층 돌 수는 있을까 싶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정면을 비출 건데 키가 저 손잡이 쪽에서 보일 거예요. 얼굴이 키가 크신 분이 아니거든. 보이나요, 손잡이? 내가 말한데 그대로 보이죠? 왼쪽 다리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이게 그냥 거의 흐물거려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키가 작아서가 아닌 것 같아. 다리에 지탱력이 없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무릎으로 서 있는 거. 아니 못 들어가겠어요 진짜. 아, 저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끝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간 좀 지점? 보이죠? 아, 딱 이거 벽 타고 댕기는 이유가 있는데 계속 지금 여러분 여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 문 손잡이 쪽에 있다는 얘도 옆을 보고 있었고 이쪽에서 잡은 얘도 옆을 보고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쪽
벽을 타는 얘도, 그러니까 벽을 탄다는 게막 스파이더처럼 이게 벽을 탄다는 게 아니라 벽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벽을 탄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돌릴 거야. 이거 계속 돌리는 건 계속 얘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돌릴 때마다 바로바로 이거 잡아볼게. 내가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제 좀알것 같죠, 여러분. 이쪽에만 세 분이야. 이쪽에만. 요쪽 한 분. 저 근데 내가 말했지, 저 가운데에도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여기서 왜 교회 냄새가 나냐? 여러분들, 전국 어딜 가나 교회 냄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야. 교회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 왜 여기서 교회 냄새가 나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문 앞에서 서 계시던 영가분이 있었어. 내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이제 수놓으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할란 찰나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 내가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이쪽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 영가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 일단. 그리고 나는 여기가 조금 의문인 게 뭐냐면 숙박업소잖아. 숙박업소에서 왜 자꾸 지금 가는 데마다 교회 냄새가 날까? 근데 냄새가 지금 공통적이야. 1층 복도 여기랑. 진짜, 근데 문들이 하나같이 없네. 저를 되게 많이 경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진짜 이 냄새와 연관이 있는 게 여기는 실제로 사망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오래전에는 모텔로 활용을 했다가 중간에 장사가 되지 않자 건설 현장 인부들 그리고 일용직 사람들에게 방을 하나씩 내줬대요. 그러니까 일명 달방이라고 하는데 달방으로만 오로지 활용을 하다가
이제 의도치 않게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렇게 이제 방치가 된지 오래된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와서도 교회 냄새가 납니다. 교회. 교회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나요. 근데 이 냄새랑 지금 영가들의 하고 있는 행동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고 해야 되나? 영가들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106호는 안 열린다. 와, 뭐야? 설마 여기도? 여긴 열려. 뭐야? 그럼 저 방은 뭐야? 106호는 뭐야? 여기 깨끗한데? 이렇게 되면은 106호를 한번 열어봐야지 않겠어? 열어보자, 106호. 키 찾아서. 아까 키를 내가 봤거든. 4층, 3층, 2층, 1층. 와, 106호 없어. 와. 딱 다른 키든 다 있는데 딱 106호만 없어. 와. 와, 자꾸 지하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야, 저거? 뭔 소리야? 제가 아까 춥다고 했잖아. 이게 왜 추운지 알겠어? 이 밑에서 다 올라와, 한기가. 우풍이 심한 게 아니라 밑에서, 터에서 올라오는 기운 자체가 여기 있는 심하다. 와, 나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진짜. 와. 여기에 물이 한번 잠겼었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경계선. 경계선. 이렇게 쫙 나있지, 지금. 이게 물이 들어왔던 흔적이야. 저기 문까지. 쭉, 이렇게. 근데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 그을린 자국 있죠? 문쪽 그을린 자국. 여기 불이 났었나 봐. 안쪽에는 건물은 주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흙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보니까 여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다른 곳에 비해서. 저기요, 저기요. 안에 있죠? 죽어 있어.
이방 아니면은 이방 겁나 스테어다 느낌. 일단 여기 먼저 열어봅시다. 300이요. 와, 또 문 또 닫아놨네. 아씨.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쪽 문 안 닫았을 거지. 아, 잠깐만. 이쪽 안 닫았겠지? 그러네. 여기는 안 닫았네. 약? 약이야? 여기요? 여기서 돌아가셨나? 약? 판콜? 이거 먹고는 안 돌아가시잖아. 그럼 옆방이다, 옆방. 302호. 내가 여기 지점 딱 갔을 때 느낌이 겁나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여기 갔다 온 결과 여긴 아니야. 여기거든. 전자기장 수치로 한번 재볼게요. 424, 1256, 1247, 1200, 1200. 락스 냄새 진동을 한다. 와, 여기 왜 이렇게 락스 냄새가 심하지? 락스 냄새 완전 진동을 하는데. 저기요. 자, 저기에 걸터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밖으로 나와. 왜요? 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기요, 얘 말이 없어. 말하다. 말하라는 거죠. 말하라고. 왜 모습을 안 보여줘요? 모습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위층으로 한번 가보자. 위층에서 아까 계속 소리가 났었거든. 위층에서. 자, 4층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호실을 401호, 402호 이런 식으로 했네요. 원래 숙박업소에서 4층을 잘 안 쓰는데. 야, 진짜 근데 4층은 10년 비어진 게 아닌 것 같아. 1층 보면 10년 비어진 건물 같거든요. 근데 4층은 와, 그냥 엄청 깨끗해. 그냥 이 카페트까지 깨끗해요. 봐봐.
뭔가 사건이 일어난 거는 4층인 것 같거든요. 4층. 지금 내 느낌상 락스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꼭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 근데 아무튼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1층은 아니에요. 4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온 곳은 달방으로 쓰여졌던 곳으로 왔고, 전체적으로 다 돌아본 결과 이곳의 냄새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교회 냄새가 다 난다는 거. 그것도 한층 한층 전부 다. 이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건물 주에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